클래시 붐은 경쟁작이라 할 수 있는 약탈형 전략 SLG와 달리 영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플레이어들은 콘텐츠 공략에 최적화된 나만의 조합과 육성법으로 유저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클래시 붐에서 랭커들은 어떤 영웅을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 메커니즘과 육성법에는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겜조TV에서 영지전쟁, 아레나, 영웅실현 등 최상위 랭커들의 정보 분석을 연재합니다. 티어 랭킹에서는 현인님이 처음으로 3100점을 넘겨 마스터 5단계에 도달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맹커 탱커가 신화 1티어로 꼽히는 아이스 가디언이 아니라 포레스트 엘더라는 점이죠. 장비는 신화 2성 왕실 세트 옵션에 영지전쟁 극초반 빌드업 속성인 제재와 강기를 넣어 빠르게 방어선을 돌파하여 후열 진입각을 만들고 야성, 가오, 소울스톤 레벨링에 집중하여 최대한 스킬 회전율과 발동 확률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경우 낮은 체력에서 재생력이 극대화되는 포레스트 엘더의 스킬셋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저항이 터지기만 하면 잃을 것 이상으로 차오르는 체력과 계속 더 씌어지는 실드로 인해 상대가 엄청난 순간 폭딜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버티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는 캐슬이 터지기 전까지 연명하며 완전 승리를 차단합니다. 딜러지는 플래시 스피어, 다크나이트를 앞세워 주요 방어 건물이나 핵심 영웅을 빠르게 제거한 뒤 트렌저 헌터와 알키미스트로 잔존 병력과 건축물을 정리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힐러가 없으므로 조합의 안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단일 대상에게 2만에 육박하는 화력을 투사하는 동시에 침묵 또는 쿨타임 증가 디버프가 따라오기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목표를 지워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후 프랭케니와 샤베이가 온 진영을 휩쓸고 다니면서 깽판을 놓는 피니쉬 패턴이 강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종을 추가 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정을 아끼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레나 같은 콘텐츠에서 딜러만 자격하는 조합을 만난다면 아군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끝내 화력 부족으로 인해 한계를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영지전쟁에서는 발군의 효율을 자랑하는 조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